그냥 보면 그이 8월부터 변하는 그 토플 시험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2019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토플의 거대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뭐냐? 기존에는 한막 4시간씩 걸려갖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고 특히 그 학력 저하 이슈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것도 되게 그 영향이 좀 컸어요. 그래서 ETS에서 고민을 하다가 바꿨죠. 어떻게? 시간을 줄였다. 그래서 이제 30분을 줄이고 해서 3시간 만에 이제 이걸 시험 다볼수 있게끔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전체 구성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 Reading, Listening, Speaking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 일단은 이제 작년 그 8월 1일 그 전에는 Reading 영역이 그 3개나 4개, 뭐 12개에서 10명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기준만 말씀드리면 60분에 세 지문을 푸는 거였거든요. 60분에 세 지문이고 한 지문에 대략 이제 15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4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30점 환산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 8월 1일 이후, 그러니까 2019년 8월 1일 이후에 세 지문에서 네 지문 정도 나오는 건 똑같은데 문항 개수가 12문제에서 14문제에서 10문제로 줄었다. 아예 통일되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54에서 70이 나와 있는데, 자, 54 나누기 3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8인. 결국 한 지문을 몇분 동안? 18분. 18분 동안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20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12문제에서 14문제 60분을 지금은 10문제 18분 동안 풀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세 지문에서 네 지문 나오는 건 뭡니까? 그 덤이라고 합니다. 이거 덤이가 뭐죠? 바보 뭐 이런 개념인데, 그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그냥 모형 같은 거할 때.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세트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패시지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냐? 지금 18분 동안 3개 지문을 푸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18분 동안 4개 지문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입니까? 지문이 4개가 있을 때이 4개 중에 한개 지문은 아예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낚시용. 그렇죠. 낚는 용도인데, 예전에는 네 번째 거가 무조건 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시간에 그냥 쉬면 됐어요. 쉬고 그냥 다음 뭐 리스닝 준비하고 하면 됐는데, 이게 바뀌면서 뭐가 그 덤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리딩 시험 문제가 똑같았어요. 그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지문으로 시험 봤는데, 지금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학생의 지문과 내가 보는 지문 문제가 달라요. 학생마다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덤인지 알 수가 없다. 그 결론은, 그 특히 이제 요새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 지문이 아니라 네 지문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히려 시간을 줄은 게 아니라 이제 60분이 아니라 오히려 72분 동안 집중해가지고 리딩을 풀수 있는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문제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이렇게 10가지 유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9가지 유형인데 그 9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리딩 섹션 넘어가서 하면 될것 같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얘도 이제 덤이 때문에 4개에서 6개의 렉처, 그러니까 모놀로그라고 해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이 리스닝 문제로 나와요. 예, 그게 있고, 또 컨버세이션은 학생과 교수님 혹은 학생과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의 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렉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6개, 그리고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5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더미가 들어간 경우에는 1시간 반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은 6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고, 옛날 기준으로는 이게 소위 이제 세트 개념으로 해서 두 세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가 컨버세이션, 렉처, 렉처. 요게 2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컨버 하나, 렉처 두 개죠? 그런데 바뀌면서 컨버가 두 개, 렉처가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컨버, 렉처, 렉처 이렇게 됐죠. 세트 1, 세트 2라고 봅시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컨버세이션 두 가지는 그대로 가요. 렉처는 하나가 빠져요.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좀 더 짧아졌죠. 이게 이제 바뀐 어떤 토플 그 리스닝의 스타일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그 초도 살짝 달라졌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개수 자체가 줄어갖고 이렇게 나온 거고, 통상은 이 컨버 하나, 렉처 두 개 기준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여기 빠져 있는데, 리딩하고 리스닝을 시험 보고 나서는 이제 스피킹이래. 뭐가 나오냐? 브레이크에 쉬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집니다.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하게 돼요. 그때 예전에는 문제가 6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형하고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그 independent, integrated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토플 공부할 때는 토플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형은 뭐냐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하는 거를 이 독립형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요리를 해 먹는 게 좋아? 아니면 식당에서 사 먹는 게 좋아? 너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보시죠. I like to buy and eat because I like to Okay. 자, 이렇게, 이렇게 말을 보통 포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수가 네. 또 뚝 떨어지는 거지. 기계가 이렇게 점수를 제출. 맞아요. 네. 그 근데 기계가 하면은 뜻 같은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 기술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얘는 인터랙션 돼요. 제가 말하는 거에 맞춰갖고 이거 이 뚝불 말고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지게 돼요. 오. 인터랙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챗봇은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우리 이제 채팅으로만 하는데 그게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대답하는 기능도 이미 구현됐어요. 네. 구현된 지 오래예요, 사실은. 아.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는 팩트냐? 일단은 ETS에서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그 고백은 했는데, 스피킹은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00% 이거를 참고를 할 거다. 왜냐면 그 TPO라고 그 테스트 프랙티스 온라인이란 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라이팅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채점해서 바로 점수 주거든요. 네. 시험 보자마자 점수가 나와요. 네 개 영역 전체가 다. 꼭 그 말은 인지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쓰는 거를. 그리고 이 점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랑.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그 토플 공인 마스터 트레이너잖아요. 네. 그럼 가서 ETS에서 교육받은 게 뭐냐면
얘네 엔진이, 컴퓨터 엔진이 그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불러갖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마스터 트레이너 인증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한 명 첨삭하고 점수 주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분 걸리거든요. 얘는 이제 라이팅은 이레이터라고 해서 3초가 안 걸려요. 근데 점수는 같은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동시에 같이 했어요. 네. 이거 비교해보려고 엔진이랑 우리랑 사람들이랑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이 컴퓨터 엔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전기 비용만 들지 추가적으로 비용 소요가 안 돼요. 네. 사람은 인건비 계속 줘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시간도 빨라. 네.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180초인데 기계는 아무리 느려도 3초야. 그러니까 스피킹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I have to say that 해놓고서 문제에 대한 응용을 이렇게 딱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I'd like to make my own food at home.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I'll just explain two of them. The first reason is that through making food, I can create my own food. 이렇게 쭉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이게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선생님이 영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템플릿을 끼워 맞춘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방금 생각한 뭐냐? 선택만 한 거야.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나의 의견만 선택을 하고 이 템플릿이라는 거 어떤 틀을 잘 암기를 해주면은 이 스피킹은 점수가 가장 잘 나올 수 있어요. 아. 기본 점수부터. 그 저는 그 기본 점수를 이제 최소 16에서 시작하고 좀만 공부하면 18, 그 연습을 좀 열심히 하면 20,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에너지 쓰면 25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16점이에요. 반면에 리딩은 출발선이 2점인 친구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를 하더라도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잘 준다는 거지. 바로 10점 플러스 알파로. 근데 10점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영어를 말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한국어 말하면 당연히 점수 안 나겠죠? 멈추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박힌 스피킹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문항수가 4개예요. 4개인데 제가 좀 전에 질문한 것 같은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두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45초 동안 이야기하면 되고, 그리고 이 3 integrated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이 태스크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태스크 2하고 3 같은 경우가 이게 캠퍼스 시츄에이션 하고 이렇게 아카데믹한 시츄에이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캠퍼스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갖다 칩시다. 오늘의 요리 수업은 재료가 부족한 관계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재료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통학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지를 올렸다 치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 공지문을 일단 보는 거예요. 한 45초 동안. 네.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하여 이제 학생 두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지문에 대해서. 네. 야,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돼. 내가 요리하러 왔지 그 영상 보러 왔냐? 그래도 집에서 보면서 따라만 되지 않을까? 야, 너 요리 안 해봤어? 요리하면은 내가 그 만지는 거 내가 그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시간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주장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 끝나고 나서 두 명 중에 한 명의 의견을 요약을 하는 게 스피킹 문제예요.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남자는 이 공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첫 번째 이유는 뭐 요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상 부분은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1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이게 2번에 대한 문제고. 네. 그 다음에 3번이다. 3번은 아카데믹인데 얘도 당연히 45초 동안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쭉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퓨전 푸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 퓨전 푸드란 동양의 음식과 서양의 음식을 합치는 것으로서 이건 비단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맛을 막 창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냐? 교수님이 나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말 그대로 하는 거지. 퓨전 푸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퓨전 푸드의 어떤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예. 뭐 예를 들면서 퓨전 푸드 뭐 예로 뭐가 있을까? 예로. 김치 피자. 김치 피자. 자, 그러면은 김치 피자 같은 경우에는 김치는 뭐 한국 뭐 동양이지만 뭐 피자는 서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예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설명을 하고 나면 요약을 해야 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요약해라. 아, 교수는 퓨전 푸드에 대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김치 피자다. 두 번째는 뭐다? 이걸 1분 동안 말하는 게 3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네 번째가 이거는 아카데믹인데 그 이 아카데믹은 지금 뭐냐 이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리딩 지문이 없이 바로 렉처가 나와요. 바로. 네. 그러면은 쭉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노트 테이크 한 다음에 이걸 내가 나의 언어로 1분 동안 말을 해야 돼. 교수님은 이걸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 예시로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예시로 이렇게 나온다.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를 노트 테이킹을 해서. 아, 노트. 네. 그 노트 테이킹 한번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듣는 시간은 17분이고 내가 말을 하는 시간은 3분 45초가 걸립니다. 스피킹. 이렇게 되고 다음에. 지워내고 좀 지워주시고. 라이팅 어떻게 했냐? 자, writing section will remain the same. 그 라이팅 섹션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쓸 게 두 개예요. Two tasks taking a total of 15 minutes. The task will still be scored on 0 to 30 scale for each section. 예,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은 라이팅은 관건이 뭐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거는 통합형이에요. 통합형으로 시험 봐서 대략 리딩을 3분 정도 시험을 보고 이거 보고서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닝을 대략 2분 정도 들어요. 이 리스닝은 강의입니다. 강의. 네. 듣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라이팅을 20분 동안 하게 돼요. 20분 동안 뭘 하냐?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네. 예, 이게 통합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건 뭐냐? 독립형 태스크라는 거를 시험 보게 돼요. 독립형은 이 스피킹의 인디펜던트랑 굉장히 유사해요. 물어보는 게. 뭐 예를 들어 너는 시골에서 사는 게 좋으냐? 도시에서 사는 게 좋으냐? 물어봐요. 너의 의견을 말하고 디테일하게 써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얘는 30분 동안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 걸리냐? 얘 30분이고 얘가 25분 정도 걸리니까 이거 지금 50분이라고 하는데 더 걸려요. 리딩, 리스닝 시간이 걸려갖고. 그러면은 뭐 계산해 볼까요? 최소로 봤을 때 54 더하기 41 더하기 17 더하기 55는 이렇게 되네요. 네. 167 맞아요? 네. 이렇게 이것도 안 되나? 2시간 47분이네. 그러니까 under 3 hours죠. 3시간 미만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더미가 나오면 달라지는. 더미가 나오면은 이제
72, 41, 17, 55가 되는 거예요. 더미는 리딩이나 리스닝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더미 나오면은 리딩은 더미 안 나옵니다. 네. 리딩이 나오면 리스닝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택해갖고 가면은 된다.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네.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려하면 그 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전체 시험 보는 시간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